세상이 평온으로 충만하던 어느 날, 인베이더라는 적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 땅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 세계는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하게 되었죠.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실 분은 누구일까요? 전쟁의 여신 프리티비체? 번영의 여신 엘레노아? 풍작의 신 카마엘? 아니요, 전부 틀렸습니다.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용사님뿐입니다. 용사님은 그 어떤 험난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존재. 언젠가 우리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구원을 가져다줄 유일한 희망이랍니다. 하지만 세상이 위기에 처한 지금 용사님이 보이지 않는 건 그분이 아직 자신의 숨겨진 힘을 깨닫지 못하시고 자신이 전설의 용사님이란 사실도 모른 채 세상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희 용사교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용사의 자질을 지닌 분들을 찾고 있답니다. 그분들이 진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바로 용사교의 사명! 저희가 준비한 용사의 시험을 통과하신다면 후보님은 진정한 용사로 각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못한다면 용사님이 아니란 뜻이겠죠. 비록 지금까지 도전한 분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괜찮아요. 더 많은 후보님들을 계속 모셔오다 보면 언젠가 진정한 용사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용사님을 믿으시고 무지몽매한 불신자를 참회시키며 진정한 용사님을 찾는 순례에 동참하세요. 성스러운 여정 끝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. 용사교와 함께 구원을. 그리고 자신이 지닌 운명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의 구원자시여. 당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저 베로니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겠습니다.